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빨간 신호예요. 그런데 저 뒤에서 버스가 올 겁니다. 버스가 어떻게 할까요? 가보겠습니다. 내 뒤쪽 보세요. 빨간불에, 예, 나 멈추는데, 버스가 중앙선 넘어서, 그리고, 신호위반 좌회전을, 오, 네, 저렇게 갔습니다. 중앙선 침범 한번 했고, 신호위반 한번 했고, 이건 난폭운전죄 아닌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폭운전죄다. 중앙선 침범 한번 단속하고, 신호위반하고, 둘 다로 단속해야 된다. 저거, 연달아 일어난 것이다. 저건, 중앙선 침범이 더 처벌이 무거우니까 중앙선 침범으로만 처벌하면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은 난폭운전죄는 아니다. 중앙선 침범 그리고 신호위반 둘다 처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72%. 중앙선 침범으로만 처벌된다가 28%. 제가 베테랑 조사관분들한테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1번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1번은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했더라도 연달아 나쁜 거두 개를 했죠? 근데 누구한테 위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켜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누가 끼익 그런 거 없었어요. 물론 아까 여기 보행자, 요 보행자가 좀 놀랬죠? 여기요. 이 보행자 좀 놀래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위험했던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난폭운전죄는 어렵습니다. 다만, 2번 의견과 3번 의견이 양쪽으로 다 있더라고요. 저둘다 처벌해야지. 아유, 더 무거운 거 하나만 하면 돼. 중앙선 침범한 이유가 신호위반 하기 위한 거니까. 일련의 행위다. 그게 좀 떨어져 있으면은 중앙선 침범해서 돌아왔다가 다시 또 신호위반해서 두 개를 하는데 다툼이 없어요. 근데 저 그냥, 아유,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하기야. 한거 아니야. 중앙선 침범에다 묻어. 그건 신호위반은 중앙선 침범의 부분 집합이야.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야, 둘다 별개야.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찰관, 어느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서 양쪽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벌점 법칙은 부과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하죠.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고 올리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어느 쪽이 높을까요? 중앙선 침범은 일반적으로 범칙금 6만 원인데 과태료는 9만 원이에요. 승용차 기준. 승용차 기준이에요. 신호위반은 똑같이 범칙금 6만 원인데 과태료는 7만 원이에요. 그럼 중앙선 침범이 더 높죠. 근데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그럴 땐두배 아닌가요? 두 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신호위반이 더 높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건은 중앙선 침범 하나로만 처리됐다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에서 범칙금 두 배죠? 그죠? 맞죠? 네, CH님. 근데 중앙선 침범은 똑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호위반하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과태료가 두 배입니다. 그러니까 범칙금이 6만 원, 12만 원 되고요. 과태료는 거기다 만원더 주는 거지. 그게 13만 원이에요. 근데 중앙선 이제 두 배라는 것은 제가 범칙금이 두 배라는 걸 넣었다가 범칙금 두배 플러스 만 원이에요. 그런데 중앙선 침범은 그냥 어린이 보호교육도 똑같아요. 어린이 보호교육도 6만 원, 9만 원이에요. 그거 빨리 고쳐야 돼요. 중앙선 침범도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9만 원이면 더 무겁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에서는 범칙금 12만 원, 과태료 18만 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 기준이요, 아유 뭐의 기준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뜯어보시면 훨씬 더 위험한 것이 범칙금이 더 적은 것도 있고요.